봉쥬? 안녕하세요. 가방 좀 주시겠어요? 의자 밑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모자도요. 고맙습니다. 얼굴 좀 피면 안 돼요? 꼭 구겨진 종이 같아. 들어오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저 사실은... 우선 앉으세요.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군요. 아시다시피 환자가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었죠. 환자가 자주 기절을 하고 목에 혈흔이 나타난 걸로 봐서 짐작은 했습니다만 피검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습니다. 백혈병이에요. 아직 초기긴 하지만 길어야 석 달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입원시키는 게 좋을 듯합니다. 누굴요? 따님이요. 전 딸이 없는데요. 아니, 조금 전에 나간 그 아가씨 말이에요. 전 손이 아파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아버지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버지한테 자세히 얘기하라고 하던데요. 생전 처음 본 여자입니다. 타는데요? 예, 여기서 시내로 가죠. 아, 그래요? 불 있어요? 담배 안 피워요. 나도 그런데 말 붙이려고요. 친구들이 달래면 주려고 갖고 다녀요. 내가 아주 굉장히 먼 길을 왔거든요. 만 킬로미터쯤. 얼마? 한 5천 킬로미터쯤 되나? 과장이 심한 아가씨고. 엔토스에서 세인트 미셸까지 얼마나 돼요? 한 1천 킬로미터? 좋아요. 그럼 1천 킬로미터. 맞다. 아저씨, 버스 왔어요.
짜드시네. 우리 서로 인사나 하죠. 난 스텔라예요. 선생님은요? 이봐요, 덱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뭐냐고요? 난 이름 같은 거 없어.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됐어? 아, 그 유명한 투명인간이구나. 아, 이봐, 그렇잖아도 아가씨 때문에 불쾌한 사람이니까 제발 귀찮게 굴지 마. 저기, 저 미안해요. 그냥 좀 조용하게 가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철이 없어서. 이제 말 안 할게요. 잘 됐고. 이름은요? 참, 리처드. 글쎄, 그 거머리 같은 의사가 날 자꾸 안아주잖아요. 나 머리 좋죠? 병원에선 뭐래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래요? 손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날 보고 아가씨 아버지라더군. 아, 저기 그거 말고요. 응? 뭐랬냐고요? 뭘 뭐래. 아주 후련해하지. 아가씨가 공짜로 침식 해결하려고 병원에 갔다가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단 얘기 아니야? 아니, 내가 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큰일 같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세요? 아레곤 항에 들렸다 콩카노에. 나도 콩카노에 가는데. 골치 아프게 될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왔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려고요. 고모가 그러는데 딴 여자랑 달아나셨대요. 늘 그러셨죠. 애비 자격이 없는 인간이요. 어머니가 허락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군. 아버진 내가 어릴 때 떠나셨어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놨다는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주소가 바로 라피스 조르메였죠. 이 근처라고 들었어요. 참 우습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혈육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탈탈거리는 고물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아저씨? 자는 거예요? 어, 그래. 나 혼자 얘기하지 뭐. 이봐 아가씨, 일어나. 나 내려야 된다고. 여기 어디죠? 아레곤항이요. 졸았나 봐요. 미안해요. 미안하긴, 안 떠드니까 좋던데. 자, 먼저 내려요. 나도 내렸다. 콩카노에 같이 갈래요. 자기엔 이르고 뭘 하기엔 너무 늦었거든요. 콩카노에 가서 뭘 할 건데? 저기, 선생님이랑 춤을 출까 하는데요. 사람을 잘못 봤구만. 난 춤 같은 건 못 춰요. 그럼 잘 가요. 내가 춤추는 거 가르쳐 줄게요. 콩카노에 간다면서. 내일 가죠 뭐. 자, 이제 어디로 가죠? 만날 사람이 있어. 나도 같이 갈래요. 말썽 안 피울게요, 진짜예요. 맹세해요. 뭐가 그렇게 웃어요? 아주 천방지축이로군. 싫으면 다시 버스를 탈게요. 좋아. 대신 제잘 되지만 말아요.
면도만 하면 굉장히 미남일 텐데. 이 친구 뭐든 다 팔지. 보트, 술, 나 같은 피아니스트까지. 잘 있었나? 오랜만이야. 이쪽은 스텔라우, 내 에이전트 프렌치. 옛날 얘기지. 뭐 하는 아가씨야? 댄서? 가수? 아니면 연주자? 말을 잘해. 아, 코미디언.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좋은 소식 없어? 없어. 이 동네 술집은 이미 다 돌았잖아. 새로 개업하는 집이 있으면 연락할게. 부탁해요, 프렌치 씨. 전 혼몸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결혼해야 되거든요. 라피지 졸음에 어때요? 그쪽은 장사가 잘 된다던데. 그럼 악리한테 전화를 해볼까? 악리 알아요? 그럼요. 알고 말고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실은 며칠 전에 피아니스트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한 3주 정도 연주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겨우 3주요? 어차피 이 친구는 3주도 못 버티니까. 안 그런가? 잠깐만 아저씨! 같이 가요! 아저씨 정말 못된 영국인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가버릴 거야! 아저씨 제발! 같이 가요. 이봐, 의사한테 내가 아가씨 아버지라더니 프렌치한테 내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 이걸 해도 너무하잖아. 하지만 덕분에 악리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지. 난 이쪽으로 갈 테니까 아가씨는 저쪽으로 가, 알았지? 저녁 한 끼도 안 사주고 그냥 보낼 거예요? 나한테 저녁 사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가 사줄게요. 여자한테는 안 얻어먹어. 특히 아가씨한테. 걱정 마세요. 꿔줄게요. 진짜 철거머리가 따로 없구만. 저기요, 저녁 먹고 나선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냐고? 난 이쪽으로, 아가씨는 저쪽으로. 보기보다 웃기는 거 있죠? 자, 이제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자, 올라와. 자, 자, 문 열어줄게. 자, 여기가 스텔라 방이야. 가방은 여기 있어. 이제 자야. 노래나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난 어린 아가씨가 술 취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나 어리지 않아요. 아니긴, 게다가 취했어. 아저씨, 나한테 잘잘한 키스도 안 해줄 거예요? 됐지?
잘 자요. 아,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난 사랑에 빠졌어. 자,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안녕. 스텔라! 어제 얻어먹었으니까 빚은 갚아야지. 점심 한끼 사준다는데 왜 난리지? 내가 바본 줄 알아요? 나 점심 사주면 내가 또 저녁을 사드릴 거고. 아, 다 알면서 괜히 시침이야. 누구세요? 저예요, 리처드. 아우, 리처드 씨, 어떻게 된 거요? 간밤엔 어디서 지내고 온 거예요?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어? 이쪽은 스텔라예요. 시몬 누구인? 이 아가씨 묵을 방침 있어요? 어쩌나 빈방 없는데. 아, 한 방 쓰면 안 돼요? 뭐? 어젯밤처럼요. 아, 방 열쇠 주세요. 자, 여기라고. 다 됐어요. 담요는 옷장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담요가 필요 없을 것 같네. 이건 벨이니까 커피가 필요하면 누르도록 해요. 또 필요한 건 없어? 됐어요. 편히 쉬세요. 아니, 잘 주무세요. 자요. 편히 쉬세요. 네, 주무세요. 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고. 스텔라가 좋아.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자로 보는 건 아니다. 아, 물론이지. 나이 차이가 얼만데. 안 되지. 위선 부리지 마세요. 하는 얘기라고는 맨날 이건 돼 저건 안 돼 그러다 세월 다 가겠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뭐하고 살았나 싶을 거야. 근데 소리는 왜 질러? 나한텐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 좀 낮춰. 아무튼 오늘 밤은 난 이쪽에서 잘 테니까 저쪽에서 자라고. 응?
그리고 이게 경계선이야. 알았지? 그리고 내일은 말이야. 알았다. 내일도 같이 있자고요? 아, 좋아라. 달아나지 말아요. 아저씨? 왜? 나 남자랑 자는 거 처음인 거 알아요? 한 방에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 잠이야 누구나 자는 건데 뭐. 아저씨? 응. 우리 아버지 찾을 때까지 같이 있어줄래요? 응, 그렇지. 약속해요? 맹세하지. 어이, 어서 자. 누군가를 아주 좋아해 본 적 있어요? 그야 물론이지.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기억 안 나. 밤새 잘 잤수? 좋은 꿈 꿨어요? 네, 덕분에요. 전화 좀 쓸게요. 네, 쓰세요. 아침 식사 다 됐어요. 앙리? 예, 저 리처드예요. 리처드 라스키. 예, 혹시 프렌치가 전화했던가요? 아, 예,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연락하죠. 안녕히 계세요. 캐서린, 식탁에 앉거라. 아, 됐다. 자, 너 좋아하는 오믈렛이다. 선생님 드실 베이컨하고 달걀 요리도 해놨어요. 네, 그래요. 사랑 좋죠. 하지만 사랑이란 또 다른 올감이라고요. 아무렴. 설탕 좀 줄래요, 엄마? 그래, 알았다. 얜 식성까지 지 아버지를 닮았다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 그래, 그래. 내 말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일단 남자는 성공을 해야 순조로운 법이에요. 이제 예쁜 생시까지 만났으니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예요. 아, 그게 말이죠. 그 아가씨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좋은 아가씨지만 저한테는 애인이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여자는 뭐... 그럼 다시 파리로 갈 거요? 예, 천재 피아니스트의 귀환이죠. 세상 참 공평하지도 못하지. 선생님 같은 훌륭한 작곡가가 싸구려 술집에서 연주하면서 살다니. 아, 늦어서 죄송해요. 산책하고 왔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서 앉아요. 내 얼른 아침 갖고 올게요. 라피지 졸음이 아세요? 거긴 여기서 꽤 먼 곳인데 무슨 일로 거길 가려는 거요?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 하지만 100km나 되는데 거기 가는 버스도 없고요. 버스가 없어요? 아, 대신 내 차를 빌려줄게요. 리처드는 운전을 아주 잘한다오.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아저씨 피아노 연주 솜씨가 굉장한가 봐요? 굉장하긴. 이름 없는 작은 여관에 머무는 유일한 스타니까 그렇겠지. 빈정대지 말아요. 세상에. 날 어린아이로 보는 모양인데요. 난 아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없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연주를 좋댔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좋다고 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연주인 거예요. 그래요. 나도 뛰어난 연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견해 차이겠지, 안 그래? 갑자기 왜 얌전한 척 말을 안 해? 스텔라? 괜찮아? 스텔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요. 아, 잠깐 어지러워서. 차멀민가 봐요. 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기 카페가 있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한 잔 마시면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 안색이 안 좋아. 아, 시간만 아까워요. 아, 괜찮아요. 어서 가요. 할 얘기가 있어. 진지하게. 네, 아저씨. 엔트워스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긴 왜요? 거기 산다고 했잖아. 진짜 둔하시네요. 난 엔트워스 근처엔 가본 적도 없어요. 장난친 거라고요. 근데 넘어갔네. 스텔라, 자기 목숨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 어디 보자. 70까지 산다고 치면 거기서 20살을 빼면 몇이죠? 내년 봄을 못 넘긴다는 걸 스텔라도 잘 알잖아. 진짜 둔하다니까. 누가 그래요? 그 병원 의사가 그래요? 어쩜 그렇게 순진하죠? 진작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요. 그 검사 결과는 내 거가 아니에요. 딴 환자랑 바꿔치기 했다고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을 좀 쳐본 거예요. 스텔라, 스텔라, 내가 잘못했어.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잠깐. 내 심장, 내 심장이. 아, 대봐요. 멎을 것 같아. 장난인데? 아! 또 넘어갔지롱! 꺼져! 제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기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만나기가 두려워요. 아, 왜? 아버지랑 원래 매일 얼굴 맞대고 살면서 익숙해지는 존재인데 다 자라서 고약한 노인네로 변한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어쩌죠? 아버지를 싫다고 해요?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하긴 그래요.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은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계세요? 누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허탕쳤잖아요. 그러게. 너무 추워요. 우리 안으로 좀 들어갈까요? 실례 좀 합시다.
다시 연주를 하세요. 꼭 그래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보여요. 연주전을 가득 메운 청중들. 그리고? 그리고 물론 피아노 앞엔 리차드가 앉아있고 난 맨 앞줄에 앉아서 연주를 듣다가 어느 순간 감정에 북받쳐 얼굴을 감싸쥐고 우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지. 때론 꿈이 현실이 돼요. 아니야. 꿈은 꿈일 뿐이야. 그러다 눈을 뜨면 쾌쾌한 냄새, 낡은 여간방. 아저씨는 참 냉소적이군요. 아, 그래. 자, 우리 나가요. 어서 가자고요. 데스크 뷔페 드시. 이봐요.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잖소. 난 이 집 주인인 글리세 씨의 딸이에요. 여기가 글리세 씨 집 맞죠? 예. 근데 댁은 누구죠? 관리인이에요. 글리세 씨는 지금 파리에 계시죠. 겨울엔 이곳에 안 오세요. 파리에요? 네. 아저씨, 파리에 계신데요? 도착하는 대로 아버지한테 전화해. 난 그만 갈게. 안 계시면요? 그래도 가고. 아저씨, 우리 같이 있어요. 아버지 찾더라도요. 우린 서로서로 필요해요. 파리에서 뭐라고 살지? 당신은 다시 연주를 하고 난 그 옆에 앉아있죠. 면도하란 얘기 매일 해주고 연주회 할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구경할 거예요. 내가 또 실패하면?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처럼 곁에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정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내 생전 처음 먹어봐요. 전엔 먹을만 했는데. 하긴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이 계산서가 있었네요. 그래, 그래, 미안해. 저기 공중전화가 있는데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 걸지 그래. 조금 더 있다 걸면 안 돼요? 당장 걸어. 미안해요.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공카노에 있을 걸 그랬어. 아,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봐, 나한테 식사 몇 개 사줬다고 해서 건방지게 내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그래도 날 만난 게 지금까지 아저씨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말은 날 못 만났더라면 아직도 그 시골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폐인처럼 평생 그렇게 살다 말았겠죠. 이제 못하는 말이 없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사라져. 어디 감히 기집애가 입은 살아갖고 말을 막 하고 있어. 그래, 잘났어요. 계속 나고자로 살아요. 나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 누가 쫓아다니네. 꺼져. 사라져버리라고.
진짜 미워 죽겠어. 정말 나빠요. 정말 못됐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야. 어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서, 어서. 어떻게? 좋아요. 이리 이리. 아, 좀 더 이쪽으로 와요. 네, 좋아요. 됐지? 됐어요. 그림 치워줘서 고마워요. 네, 천만에. 아, 옷장은 저쪽에 놓는 게 낫겠어. 네. 봄이네요. 기차는 몇 시에 출발해요? 2시 40분.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뭔지 알고 싶어요? 해봐. 아저씨는 멍텅구리예요. 아. 내가? 더 얘기해도 돼요? 계속해봐. 무게나 잡을 줄 알지. 알고 보면 술 겁쟁이야. 어떻게 난 끝났어. 안 돼. 그런 말을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동안 아저씨가 한 게 뭐예요? 사람들 몇 번 만나고는 풀이 팍 죽어서 한 달 내내 방문 걸어 잠그고 피아노만 두들겨 댔잖아요. 제기를 하려면 100장이 있어야죠. 혹시라도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저씨보다 나이 많아도 용기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도 떠날 거죠? 그래요. 가요. 나도 겁쟁이 싫어. 가라고! 그리고 네. 게다가 또 겁쟁이고. 네. 별 볼 일 없는 중 늙은이라는 거. 그건 thank you.
여보세요? 스텔라, 기쁜 소식이 있어. 방금 듀샹 씨를 만났는데 일자리 구했어. 너무 잘 됐어요. 꽃가게 아줌마 말이 꼭 들어맞았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꽃가게 아줌마라니. 아, 글쎄 그 아줌마가 날 보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운목을 꼭 사야 된대지 뭐예요. 아, 그래서 샀어? 아니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대신 한번 시험해볼 수 없냐고 했더니 며칠만 빌려준 데서 가져왔는데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런 말을 다 믿다니 순진하긴. 아무튼 그 가게 가서 그 나무 더 사도록 해. 있는 거 다 알았지? 내가 가져온 게 마지막 화분이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 꼬마 아가씨 사랑해. 아저씨는 천재예요. 일하는 천재지. 어디 갔었어? 애인 만나고 왔어요. 설마 아저씨가 내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건 무슨 곡이에요? 이거 새 협주곡이야. 아저씨, 잠깐 내 말 잘 들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꼭 일주일 후지 파리 교향악단이 이 곡을 처음으로 연주하게 될 거야.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아파서 연주를 못하는 탓에 지휘자가 다른 피아니스트를 구했어. 바로 리처드 라스키. 잠깐 깜짝 놀래줄 게 또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말해. 너무 예뻐요. 싫으면 솔직히 말해. 언제든지 바꿔준다고 했거든. 사랑해요 리처드, 사랑해요. 이봐, 잠그러기. 9시야. 일어나. 나 연습하러 가야 돼. 간다. 안녕. 나빴어. 창백해. 또 애기 취급하네. 괜찮아요. 그래, 이따 연습하는데 올 거지? 꼬마 아가씨가 없으면 난 연주 못해. 알지? 자기는 내 행운이니까. 내가 거기 못 가더라도 내 대신 이걸 보도록 해요. 별, 스텔라가 라틴 말로 별이란 뜻이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기념품이죠. 갖고 있어요. 그럼 난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요. 약속하죠? 약속할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 악장 62페이지 바이올린 들어갑니다.
스텔라? 여보세요? 네, 네. 연주자님, 어때요? 잘 돼가죠?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젠 다 잘 될 거예요.
울지 말아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요? 슬픔에 빠져서 작곡도 못하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이 내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자가 됐잖아요. 한 남자의 여자. 더 바랄 게 없죠. 당신 연인이자 친구이자 아내였으니까. 그렇죠? 날 좀 꼭 안아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죠? 백혈병은 불치병입니다. 예,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압니다. 글쎄요, 며칠이 될지 아니 몇 시간일지. 좀 어때? 괜찮아? 아, 이렇게 줘요. 아픈 건 정말 괴로워요. 아, 그래, 뭘 가져왔어요, 영국 아저씨? 아, 나 놀래줄 일 있다. 시몬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병원 음식 너무 끔찍하다고 했더니 오늘 오신다고 했어요. 아, 스텔라.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아, 하지만 생각할수록 정말 속상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나저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연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 연주 못하겠어. 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날 좀 봐요. 제발.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린 언제나 서로에게 솔직했어요. 그렇죠? 연주하세요. 날 위해서. 소원이에요. 가까이 와봐요. 우리 아버지 집 기억나요? 라피에즈 조르메요. 내가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랬죠? 난 아저씨가 연주하는 거 지켜보고. 기억나요? 꿈이 이루어지게 해줘요. 부탁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내가 가야 꿈이 완성되는 거네. 그렇죠? 난 맨 앞줄에 앉아서 주먹을 꽉 쥐고는 아이처럼 울게요. 알아요? 드레스도 있어요. 가방 안에.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힘이 없긴 왜 없어요. 내 몸속엔 딴 사람 피가 꽉 차 있는데. 안 내보내줄 거야. 날 어떻게 막겠어? 난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땐 선수라고요. 기억 안 나요?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요, 아저씨. 우리 아닌 척하지 말아요.
아니, 영원한 시간이야. 스텔라는 내 가슴 속에 있어. 내 두 팔과 내 숨결 속에 언제까지나. 안녕, 내 사랑. 잘 있어요.